네, 사진 한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파인데요. 파 냄새가 좀 진동을 합니다. 어디에서냐면 바로 정치권에서입니다. 정치권에서 때 아닌 대파 바람, 파풍이 불고 있죠.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정치나 정책 이런 얘기가 아니라 파라든지 또 샴푸 이런 것에 매몰되는 현재 상황이 참 민망하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합니다. 21대 국회가 마무리가 되면 자동폐기 되는 금융, 경제, 민생 법안들이 참 많습니다. 그리고요, 총선이 끝나고 새 국회가 꾸려지면 해야 될 일도 많죠. 예를 들어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관심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이라든지 금투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히 이뤄져야 될 겁니다. 우리들이 아마 바라고 있는 것은 이런 뭐 파풍, 파, 대파 이런 게 아니라요. 적어도 주주편, 좀 국민파에 서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